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룩북 플레잉 전준호 안아름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겨울옷을 입어볼 건데요. 어떻게 입을 거냐면 제가 준호 씨를 위해 미션을 한 개 한 개씩 랜덤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그 미션에 의하여 제가 옷을 입어볼 거예요. 의하여.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고고! 네, 그럼 제가 한번 준호를 위해서 랜덤하게 카드를 뽑아볼 건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뭐뭐 한 날.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오락가락 한 날. 뭐뭐 할 때 일주일간 기다려온 동계 캠핑을 떠날 듯. 뭐뭐 하며 입을 옷. 다이어트 끝나서 눈에 보이는 거 마음껏 먹으며 입을 옷. 자, 그럼 제가 준호에게 이 미션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일단 뭐 이런 거는 뺄게요. 일단 캠핑에 부합하지 않아. 그치. 이 바지에 잘 보면 곰이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. 이게 어느 브랜드? 뭔가 상징하는 듯한 이런 야생 동물이 그려진 바지를 저는 고르고 싶고요.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젤리나 과자나 이런 걸 넣을 주머니가 많은. 그럼 저는 이 두 개를 입으러 가볼게요. 자, 뿅 이렇게요. 자, 옷을 입어봤는데요. 마음에 들었던 점들이 더 생겼어요. 추울 때 뭔가 이렇게 소매를 여맬 수 있는 디테일이라든지 이걸 그냥 열었는데 여기 또 지퍼로 돼 있어서 뭘 넣고 다니기 충분하다든지 기장이 좋아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곰 디테일이 그래도 보인다는 게 마음에 들어서 바깥에 나갈 때 이렇게 열어서 활동성도 높일 수 있고 플리스지만 테크웨어 같은 느낌이라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네요. 두 번째 미션 뽑아볼게요.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는 날. 준호가 또 스타일링을 잘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요 혹시 그옷 어디서 사셨어요? 하고 물어볼 때 느닷없이 엉덩이로 이름 쓰며 입을 옷 이것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휙! 바지는 가장 무난한 카키색으로 이렇게 나한테 다가와서 물을까? 물을 수도 있지. 저한테 말도 잘 안 거는데 아줌마들이 좋아하시는 편이라서 저를 아줌마들이 널 좋아한다고? 저는 이렇게 입으면 가을에 잘 어울릴 만한 이런 건 뭐예요? 옷을 만드시잖아요. 뭐해요? 뭐 이런 거예요? 뭐해요? 몰라요. 뭐해요? 누가 와서 물어보고 엉덩이를 쓸만한 옷 같아 보이긴 해. 이렇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한 룩? 자, 궁금하네요. 편하면서도 이렇게 좀 스타일리시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시던 분이 뭐 물어볼 수도 있겠죠? 충분히 잘 소화한 것 같아요, 저는 제가. 그리고 엉덩이로 이름 쓰기 부끄럽거나 하면 이렇게 롱빈이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몰라 보니까 저를. 그래서 미션을 잘 맞게 입은 것 같아요. 마지막 미션을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양이가 냥냥 펀치로 깨워줘서 일어난 날. 저 친구가 또 고양이 집사여가지고 스타일링을 아마 더 잘 할 것 같아요. 고양이 냥냥 펀치. 친구랑 가볍게 만나는 약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구의 계략이 소개팅인 걸 약속 직전에 알았을 때. 이거 좀 복잡하다. 근데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볍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입으로. 이렇게 해서 또 준호에게 전달하겠습니다. 일단 소개팅 자체가 콧노래를 부를 일이긴 해서 소개팅 때 뭐 입으세요, 준호 씨는? 저는 소개팅을 안 해봤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안 입어보는 스타일로 한번 뭐 이렇게 셔츠라든지 아니면 전 제가 진짜 이런 자켓 같은 거 잘 안 입는데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고 이거 내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자. 이게 제 미션이라 여자들이 또 이런 거 입으면은 어떤가요? 잘 어울린다고 하면은 제가 좀 이따 입어야 되는데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잘 어울린다고는 못할 것 나쁘지 않아요. 일단 이렇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. 저는 이렇게 골라봤는데
큰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편한 바지랑 편하게 입고, 근데 갑자기 또 소개팅이라니까 구두는 마치 깜빡하고 컨버스 신은 것처럼 포멀하면서 평상시 같은 느낌을 섞어서 입으면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편하게 기분 좋게 냥냥펀치로 일어난 느낌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입어봤는데 가끔 이렇게 입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아, 자, 이렇게 세 번째 옷까지 입어봐서 오늘 루크 플레잉이 끝났는데 서툴지만 많이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. 어떠셨나요, 아름 씨는? 저는 뭐 세 착장 다 너무 잘 어울리셨던 것 같고 워낙에 스타일링을 잘하는 친구니까 재밌게 구경했습니다, 옆에서. 근데 미션들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저도 노멀하진 않았죠, 미션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